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한 장으로 비교하도록 할게요. 자, 24년 9월 2주차 눈여겨 볼만한 신상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모른다며 옛날 사람이에요. 모른다며 무식한 거고, 모른다는 거면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 영업도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겠죠.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자, 홍수생명 다사랑 더 건강할 때 건강.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암 주요 치료비가 홍수생명이요 최저 500, 그전에는 1000만원부터 나왔는데 워낙 농협생명, 그 다음에 한화생명, 동양생명에서 최저 500만원 그것도 10년간 보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보험사들이 못 버텨요. 그래서 홍수생명이 최저 500부터 1억 5천까지 그것도요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정액형도 5년인데 10년형으로 바뀌었다. 그 10년간 최대 18억, 정액보장 최대 3천만원 3억까지 10년이니까 되고요. 그 비례보장도 500만원부터 지금 1억 5천까지 10년, 그러니까 15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지사항이에요. 6년부터 10년 입원 수술 선택이 가능하고요. 가입 후 무사고시에 계약 전환도 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워낙 저렴하죠. 2대 진단비가 30-40% 흥국생명에서 할인을 해주고 있고 신한생명처럼 면책 감액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납 10만원 이상은 최대 만원 할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 보험왕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보험 최초로 일단은 보험금 청구 안 하고 무사고 시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이 지금 생명보험사에서도 출시가 되고 있다. 네. 자, 삼성생명이에요. 경증 간편 355 플러스 건강이에요. 특정 유전성 암진단비죠. 유전성 암이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한 암이에요. 유전성 암 대표적인 사례는 유전성 폴립성 대장암이죠. 그 수백, 수천 개의 용종이 전 대장에 걸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자, 특정 유전성 암진단비 업셀링 가만 고객이에요. 암 직접 경험하신 분들,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 아니면 암 1차 간접 경험자, 아니면 2차 경험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암 미리 유전성 암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거. 자, 농협생명. 농협생명 지금 8월 달에 암 주요 치료비 정말 많이 팔렸죠? 7월, 8월, 8월 말까지. 그래서 8월 말까지 1년치 농사가 아니죠? 거의 2년치 농사를 다 했어요. 암 주요 치료비. 근데 그 중에 1등 공신은 역시 보호막이죠.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들어간 건도 지금 9월 달, 지금 10일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심사를 계속 받고 있어요. 심사를 계속 받고 있어서 아직까지 8월 달 계약이 안 끝났다. 그래서 농협생명, 암 플러스 농협치료비가 드디어 기존에는 암만 있다가 뇌혈관, 심혈관 보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뇌혈관, 심혈관 급여 의료비, 암 주요 치료비는 급여나 비급여 모두가 되겠지만 메리츠에서 나온 상품이나 농협생명에서 나온 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가 정말 아쉽게도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안 된다. 그래서 저 보고만 그랬어요. 뇌혈관과 심혈관 되는 급여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상지치 위로금, 상해 질병 치료 위로 지원금을 가입하면 농협, 메리츠보다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만 모든 질병, 모든 상해에 대해서 급여 부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뇌심 급여 의료비는 메리츠나 농협은 뇌혈관, 심혈관만 돼요. 나머지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메리트가 있나. 그럴 바에는 상지치 위로금,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만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뇌혈관 치료 과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화과, CT나 MRI, 그래서 뇌혈관 조영술, 그래서 뇌혈관 중재술, 제약의학과, 그래서 응급수술, 중환자, 여러 개에서 우리 퇴원을 하고 외래를 해요. 심장질환은 내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입원하면 내과적 치료나 시술 또는 수술을 하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퇴원해서 외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 내외과 심혈관 진료 현황을 보면 환자 수가 20년, 21년, 22년 보면 계속 꾸준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다. 내외과는 뇌졸중도 1인당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다. 심장질환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혈관이나 뇌졸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심장질환은 128만 명, 133만 명, 138만 명으로 심장질환은 사망이나 진단받고 계속 올라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당차게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되었어요. 암플러스 농협 3종 종합형 1,000만원, 암치료 치료비 1,000만원, 비료원과 뇌심 지원비 50만원부터, 농협은 암이 300부터 1억이잖아요. 뇌질환 심장은 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이에요. 1억이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다. 다 비갱시어 넣어도 3만원,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한라이프에요. 통화건강원이에요. 특정 수단계 질환이죠. 부정맥, I47, 48, 49로 인해 진단받아서도 500만원. 그 특정 수단계 1종부터 3종까지 진단비가 있죠. 500만원. 2, 3종 진단비는 1,500만원. 특정 수단계 3종 진단비는 3,000만원까지 되고요. 질병수두비는 좀 작긴 하죠. 30. 그 질병수두비 백내장, 대장류 제외가 170만원. 상급 종합병원 질수가 150. 그래서 합이 얼마죠? 350까지 가능하다는 거. 큰일 났다. 암흑의 유부남. 그렇게 백내장, 부정맥이 동시에 왔어요. 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유부남 큰일 났다. 같은 유부남인데 저보다 만화는 더 잘생겨 보이는데 병력이 많네요. 자, 올해의 스테디셀러죠. 준비, 미리 준비하는 고당 대통. 고당 대통, 운수 대통. 네, 저 보험한 고당 대통 처음으로 맞는 사람이죠.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고혈압. 예, 고혈압 뭐 다 아실 거예요. 노인성 질환, 노인 질환. 그거 뭐 가장 압도적이죠. 네. 그 20세부터 39세까지도 역시 계속 17년보다 21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KDB 원발성 고혈압이죠. 5년 갱신인데 500만원. 통 크게 나가고 당뇨 300 나가요. 통풍 욕창도 나가고요. 보험료 뭐 갱신이다 보니까 보험료 비싸지 않아요. 하나생명 고당대통 각각 500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고요. 비갱신형인데 갱신형 이상으로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한 장으로 비교하도록 할게요. 뭐 경영인 정기나 상속, 종신, 3대 진단비, 암 주요 치료비, 질병수술비, 여성건강, 헬스케어 한 번에 볼게요. 한눈에 보는 경영인 정기예요. 뭐 매트, 한화, KB, 신한, DB, ABL, 농협, 미래, 하나, 교보가 있죠. 5년 환급률 볼게요. 거의 다 95%. 아, 높습니다. 높아요. 90% 미래세. 하나가 95% 정도. 그래서 환급률이 높은 데는 매트와 하나와 KB, 신한이 가장 높다는 거. 7년 시점에서는 역시 한화가 높고요. 98%. DB, ABL은 거의 적당합니다. 미래가 97%. 하나 경영인이 98%. 10년 시점에서는 100% 넘어가는 데가 한화생명 높네요. 그리고 미래에셋, 그 다음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보 이런 식으로 높은 편입니다. 간편 병력 있는 사람들도 5년 시점에는 95%, 네, 이렇게 95% 되는 데를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년 시점에서는 한화생명 97% 아니면 96%도 있고, APL 97%, 그리고 미래에셋 97%가 있습니다. 그 10년 시점에서는 역시 한화생명 100%, KB죠. KB 100%, 그 다음에 미래세시 101%, 하나경영인이 101%, 교보가 102%,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속플랜 넘어갈게요. 네, 네, 그렇게 상속플랜은 저희가 안 하니까. 자, 암내신 진단비 보험료예요. 자, 생명보험 일반암 1,000만원씩 가장 저렴한 데가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 신한이 역시 저렴하긴 하네요. 손해보험이랑 같이 비교하면 물론 손해보험이 뭐 5년 고지형, 10년 고지형 정말 저렴한 게 있죠. 하지만 생명보험사들로 비교하면 신한이 가장 저렴하다. 9,000원대. 유사암도 보시면 다
500원대죠. 그래서 여기 동양생명의 유사함은 흥국생명 이렇게 저렴합니다. 합계 보험료는 역시 500원대. 예, 신한이랑 그 다음에 DB가 저렴한 편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합계를 보면 네, 지금 미래에셋, DB, 네, 그리고 삼성, 그리고 신한 이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저렴하다는 거. 자, 뇌질환, 신장질환 어디가 저렴할까요? 남성은 가장 저렴한 데가 역시 13,800원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한화생명보다 한화생명도 저렴하네요. 한화와 흥국이 가장 저렴하다. 근데 최소보험료가 한화가 있기 때문에 흥국으로 많이들 하고요. 그리고 면책 감액기가 없는 게 흥국생명이 이번 달에 출시가 되었죠. 자, 여성 같은 경우 역시 한화생명 만원대, 흥국생명 만원대. 여성은 흥국이 더 저렴하네요. 남성은 한화 다음에 흥국, 하지만 여성은 흥국이 한화보다 좀 더 저렴하다는 거. 자, 암 주요 치료비 제가 그전부터 유튜브에 올려드렸지만 지금 비례형과 정액형 있죠. 그래서 다 1,000만원부터예요. 우리가 500만원부터 되는 데는 한화생명, 농협 이렇게 됩니다. 네, 뭐 흥국생명은 500만원부터 역시 되죠. 그리고 정액형은 거의 다 100만원부터, 농협은 정액형이 없고 거의 다 100만원부터 4,500 이렇게 있고요. 뭐 연계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비례형,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거의 다 예, 수방약이죠. 약방수. 약방수만 되고요. 농협은 모든 암 치료비가 됩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농협만 급여 부분이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돼요. 비급여는 약방수만 되고요. 근데 다른 보험사들은 급여든 비급여든 다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암 수술비만 돼요. 약방수만. 하지만 농협은 암의 주상병인, 암으로 해서 직접적인 치료인 주상병이 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 급여는 모두 다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약방수만 된다. 그래서 농협이 최소 300만원부터. 그래서 농협이 잘 파는 이유죠. 뭐 한화생명 동양도 나쁘지 않지만 동양은 갱신형, 한화생명은 비갱신형이지만 일단은 급여든 비급여든 약방수만 된다는 거. 하지만 농협은 아니고. 그리고 최소보험료 300만원 타다도 농협처럼 300만원을 만들 수는 있어요. 거의 수술하면 500만원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아무래도 가성비 대비 매우 좋다. 예,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비례형이, 농협은 남성이 비싸요. 그래서 저렴한 데는 DB생명, 그리고 한화생명, 그 다음에 동양은 당연히 갱신형이니까 저렴할 수밖에 없고, 여성은 DB 11,000원, 나머지도 11,000원, 농협이 좀 비싼 편이에요. 보험료가 또 9월달 인상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모든 치료비가 되고 또한 300만원부터 되니까 이게 매우 큰 장점이다. 자, 다음은 질수예요. 질병수습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한도가 높아. 그래서 동양 가입한도는 거의 다 75세, DB 70세, 라이나 60세, 미래세 69세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질병수습이 온리 순수하게 질병수습비는 라이나와 DB가 가장 높다는 거, 흥국도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백내장 대장용종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외에 진단비는 신한이 가장 높죠. 신한이랑 동양이 높다. 종합질병수습비는 삼성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어 질병수습비 백내장 대장용종은 지금 어디 두 군데? 미래세과 삼성생명.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는 DB 동양 200, DB 300, 라이나 150, 삼성 100만원, 신한 150, 한화 50 이런 식으로.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대장과 백내장 제외된 건 거의 다 100만원씩 가능한 삼성과 미래에셋 그리고 한화생명이 있다는 거. 1인당 보험료는 뭐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입 조건도 표준체와 유병자가 있고요. 질병 수술비 상급 종합 다 합산해서 동양 400, DB 400, 라이나 300, 그 다음에 미래 300, 그 다음에 삼성 250, 신한 350, 나머지 한화생명 200. 그래서 동양이랑 DB생명을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도가 높으니까. 여성건강 보장 한도예요. 바로보장 암 같은 경우는 APL과 농협 핑크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질병수술비도 지금 APL이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여성 다빈도 수술비도 지금 APL, 신한, 농협 이런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 같은 경우도 수술비 같은 경우는 30만원, 신한은, 농협은 20만원, DB도 20만원.
만모톰 유방 변명 진공 흡입 절제 치료비도 역시 DB생명이 100만원 지급이 된다. 자궁 내막증 역시 신한 그리고 농협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난소도 500 APA나 아니면 신한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난임 인공수정 그 다음에 체외 수정 치료비는 APL과 신한 그 다음에 농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스케어는 가입하고 나서 헬스케어죠. 여러가지 부가적으로 뭐 피보험자나 직속 배우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헬스케어 서비스 예, 뭐 교보나 뭐 DB나 매트라 이런 처부가 다 있죠. 가입하고 뭐 건강검진 가족 간병 간호사 동반해서 아니 영양 컨설팅 아니 빨리 종합병원 대학병원 잡는 예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혜택 이런 것도 헬스케어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생명보험은 9월달 지금 2주차인데요 지금 이제 3주 4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주면 또 추석이기 때문에 후딱 지나가죠. 그러면은 정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 보호막 달에 착륙해서 또 이번주까지 가입이 되는 간병인 20만원 이런 것도 손해보험사 많이 귀구려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보.